皆さん、 こんにちは。ちえん先生です。 여러분, 오늘은 마스의 부정형인 마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마스가 합니다 라는 뜻이라면 마생은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10페이지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마센도 지금까지 해왔던 마스나 혹은 마스카처럼 형태를 바꾸는 규칙은 전부 동일해요. 마스랑 똑같이 바꾸시고 마스 대신에 마생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3그룹의 동사 두 개부터 보시면 하다라는 뜻의 스루라는 동사는 시마스가 됐었죠. 여기서 마스를 마생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니까 시마센, 시마센 이라고 하시면 하지 않습니다 라는 뜻이 돼요. 오다라는 뜻의 쿠루라는 동사는 기마스 이렇게 바뀌었었으니까 마센으로 바꾸시면 기마센, 기마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그룹 보실까요? 루를 떼고 마스가 아닌 마생을 붙이시면 되는데요. 보다 라는 뜻의 미루는요. 그래서 미마센, 미마센 이 되고요. 먹다 라는 뜻의 다베루 얘는 다베마센, 다베마센 이 되겠습니다. 1그룹은 마지막 글자를 2단으로 바꾸고 마스 대신 마생을 붙이시면 되는데 그래서 만나다 라는 뜻의 아우 라는 동사는 아이마센, 아이마센 이 되겠고요. 가다 라는 뜻의 이쿠 라는 동사는 이키마센, 이키마센 이 되겠습니다. 자, 벌써 마스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표현들 세 번째 시간이니만큼 마스형으로 바꾸시는 거에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요. 다만 규칙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규칙에 따라 바꾼 형태를 대화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구구단을 외우듯 이 표현들 입에 붙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皆さん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じゃあまたね。